예, 자, 이제 그 자료의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원래는 5.4예요. 5.4 적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변환. 이게 우리가 우리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그 자연현상이나 역학을 우리가 모델링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미분과 관련된 방정식으로 주어지지만 때로는 그것이 적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방정식 모양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방정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적분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적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적분 방정식과 연관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합성곱이라고 우리말로는 이제 합성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연관된 성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컨볼루션이 합성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계산하기가 그렇게 썩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좀 그거 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컨볼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우리가 이 모티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그 교재에다가, 교환에다 갖다 이렇게 쭉 내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그 어떤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을 했더니까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large f(s)가 돼요. 그리고 small g로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large gs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 정보는 나한테 주어진 정보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알파 ft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GT는 뭐가 된다고요? 알파에 라지 FS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에 라지 GS가 돼요. 이게 성립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선형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역변환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이제 뭐그 리니얼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변환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거의 이런 그 선형성이, 리니얼리티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은, 퀘스천이, 이런 퀘스천이 생겨요. 스몰 f하고 스몰 g가 라플라스 변환이 다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거예요. ft와 두 함수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이렇게 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취하면은 얘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가 등호가 딱 성립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 이게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면은 맞죠? 얘가 두 개가 다 적분 가능하다고 그래요. 얘를 적분한 값이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건이 얘기하고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적분학 원에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 했는데 저게 되겠냐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지?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적분을 다양한 테크닉을 걸어가지고 막 부분 적분을 하고 뭐 하고 뻘짓 그런 짓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 뭔 얘기인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뭐도 안 돼. 이것도 안 되지. 맞지? 이게 될것 같았으면 우리가 부분 분수니 뭐 유리함수의 적분이니 이따구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저런 일도 당연히 안될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아 저게 안 되니까 아안 되니까 하, 안 하고 마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는 게 곱하기의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화의 변환에 곱하고는 되지 않지만 이거를 역변환해가지고 나오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았지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각각 라플라스 변환 값이 있잖아. 라지 F하고 라지 G라는 게. 그럼 얘네들 요렇게 되는 것을 역변환하면은 뭐가 나올까? F하고 G와 관계된 뭐가 나올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컨볼루션이라고. 요거를. 그래서 이 합성곱에서의 목적은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 요 관계를 알아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정의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자, 25페이지 자료 보면 따라서 어떤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라지 fs 곱하기 라지 gs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아 여기 잘못 썼습니다. 미안해요. 역변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변환했을 때 나오는 얘를 그걸 우리가 합성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됐지? 에 대한 답이 뭐라고 돼 있다고? 합성곱 즉 컨볼루션. 그래서 두 함수의 합성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거야. 합성곱의 정의야.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어떻게? 요거 쓰기를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써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해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t까지. f타우의 곱하기 gt-타우의 d타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f와 g의 합성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아, 이게 정의가 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 아, 성질 같은 것들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적분 이런 순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 성질이 두 번째가 이거 성질 보이는 게 시간이 꽤 걸려. 그래가지고 이 성질을 다 보일 수는 없고, 거기에 나와 있지. 몇 개가 있어. F 합성곱 G하고 G 합성곱 F하고 같아요. 즉, 뭐가 성립해? 교환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우리가 시간이 좀 쫓기잖아. 시간이 많으면 하나 다 재밌어. 이게 하면은 재밌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를 않으니까 내가 요거 하나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해요. 요렇게. 분배 법칙은
정의에 의해 가지고 금방 나와요. 여기서 조금 계산이 복잡한 게이 부분이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2번이.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정의에 의해 가지고 금방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0 함수 있죠.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0 함수를 뜻합니다. 컨스턴트 0이 그런 함수를 뜻해요. 얘는 결과가 0이 나옵니다. 요런 네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나머지는 금방 쉬워요. 아,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 0이잖아. 그럼 0 적분해봐. 0이니까 얘는 뭐 그냥 트리비얼하게 그냥 나와버린다고. 그 문제가 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2번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번 빼놓고는 내가 다 보여줄게. 빨리 되니까. 나머지는? 그 4번은 지금 바로 했어. 자, 증명 봐. 첫 번째 거.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여기 잘 봐. 뭐라고 쓸까? 유라고 쓸까? 뭐 엑셀하고 써도 돼? 그럼 뭐라고? 요거. 아니 아니 요거. T-tau라고 써. 그럼 du는 d-tau 미물이다. 그럼 뭐가 돼야 돼? d-tau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tau가 0일 때 u는 얼마가 돼? t야, 맞지? tau가 얼마일 때 t일 때 u는 얼마야? 0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 적분이라 그러면 안 돼. 여기 지금 여기 tau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적분은 무슨 적분이야? tau 적분이야. 여기서의 적분 변수는 tau라고. 이해가 됐지? 아, 요거 타우라고 읽어. 됐지? 알지? 그러니까 요게 뭐야? 치환 들어가는 거야. 됐죠? 치환하니까 뭐가 나와요? 인테그랄. t가 타우는 0에서부터 t까지 변했잖아. 그럼 u는 뭐야? t에서부터 0까지 변하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요 상태를 원 적분에서, 타우 적분에서 원 적분으로, 유 적분으로 바꿔버렸잖아. 그러면 타우를 유로 바꿔줘야지, 여기에. 그러면 여기 뭐가 돼, 타우는? 그렇지. 여기에 타우는, 요식에서 타우는 t-u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f타우가 t-u 이렇게 돼버리고, g의 얘가 u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d타우는, 마이너스 du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시점하고 종점이 바뀌면 마이너스 튕겨나가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0에서부터 t까지 곱하기니까 뭐로? 실수 실수잖아.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 교환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가 gu t의 u의 du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 정의에 의해가지고 뭐 바뀐 거야? 타우가 u로 바뀐 것밖에 더 있어? 없지?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합성 이렇게 돼버린다. 여기에 t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f 컨볼루션 합성곱과 g 컨볼루션 f가 같아지는 이런 상태. 교환 법칙이 성립. 어렵지 않지? 어려워? 아니야, 안 어려운 거야. 이게 보이스캡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이거 이중적분하고 하면은 되거든? 약간의 테크닉이 조금 필요한데 해봐. 해보고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해. 그래서 요건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여기서 설명하려면 한 5, 6분 이렇게 잡아먹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죠? 그렇죠? 아, 저쪽에서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지울게. 3번 보세요.
자.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정의가 어떻게 돼요? A에서 0에서부터 T까지 FT에 곱하기 뭐예요? G 더하기 H에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정의대로라면 여기 보세요. 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여기 봐. F 더하기 GX 이거 어떻게 정의하는 거야? FX 더하기 GX하고 똑같은 거지. 맞아? 아, 여기 요거 T 마이너스 타우 대신에 X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정의한다고. 약속이야. 이거는 미적분학 1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내용이야. 함수의 연산에서. 얘는 뭐가 나와? G에 T 마이너스 타우 더하기 H에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 식은 곱이잖아. 얘도 실수가 하니까 곱에 대해서 뭐가 돼? 분배법칙 성립하니까 요 식이 어떻게 돼? 타우에 FT GT 마이너스 타우 더하기 FT에 H에 T 마이너스 타우에 전체 D 타우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러면 쪼개 쓸수 있죠? 쪼개서 쓰면 뭐가 나오죠? 0에서부터 t까지 ft에 g에 t-tau에 dtau 더하기. 맞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ft에 h에 t-tau에 dtau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F 컨볼루션 GT 아닌가요? 그렇죠? 정의에 의하면은 얘가 뭐예요? F 합성곱 H T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돼? F 합성 G 더하기 F 합성곱 아이고 H의 T 이렇게. 그래서 최종 얘가 이렇게 같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F 합성의 G 더하기 H는 사실은 뭐? F 합성 G 더하기 F 합성 H라고 쓸수 있다고. 그럼 사실은 여기에 뭐가?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다고. 됐지? 어렵지 않지? 아, 안 어려운 거야. 이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됐어? 됐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계산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0에서부터 t까지. ft에 0에 t-tau에 dtau죠? 맞죠? 뭐예요? 0이죠. 적분이 0이네. 그거 뭐예요? 0이죠. 그 결과가 0이죠. 모든 t에서 0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0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 컨볼루션 0은 0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에서 뭐도 성립한다 그랬어요? 에? 치환? 교환 법칙도 성립하니까 0. 합성 F하고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자, 거기 밑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밑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참고로 내가 써놓은 거 있죠? 거기에 자료에. 맞죠? 성질 밑에 박스 쳐놓고 참고 있는 거. 증명했어요. 요것만 안 하고. 예? 요건 시간이 걸려서 그래. 요건 여러분들이 해봐. 거기에 참고로 뭐가 나와 있지? 첫 번째가 F 컨볼루션 1 하면은 뭐가? 우리가 보통 함수 fx에다가
이걸 곱하면 뭐가 돼? fx 이렇게 자신이 되잖아. 근데 컨볼루션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아니, 물론 성립하는 f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f에 대해서 그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놨죠. ft를 t라고 한 거야, 내가. t 컨볼루션 1이라는 놈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사실은 얘는 뭐야? 0에서부터 t까지 뭐가 돼? 아, 요렇게 써줄게요. 잠깐만. 요렇게 봐봐. 요렇게 보면 조금 그하니까 ft를 내가 t라고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은 여기 봐. t 컨볼루션 1이라는 놈은 어떻게 쓸수 있어? 내가 ft 컨볼루션 1하고 같은 거야. 맞지? 그러면 요거는 정의에 의해 가지고 0에서부터 t까지 f 타우에, 아, 여기에, 아, and gt를 1이라고 넣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돼? gt 이렇게 되겠지.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ft가 뭐예요? 1이 t죠. 그리고 gt가 뭐예요? 1이죠. 여기다 갖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0에서 t까지 이렇게 되죠. f 타우니까. ft가 t죠. f 타우면 타우겠죠. 그리고 여기 타우. 맞죠? gt는 무조건 1이죠. 상수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1입니다. d타우입니다.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그렇죠. 2분의 1 타우 제곱이죠. 그래서 타우가 뭐예요? 0에서부터 1까지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t까지죠. 여기서 얼마가 나옵니까? t제곱이 나와요. 이거는 뭐하고 같지 않아요? t하고 같지 않죠, f.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요런 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f 컨볼루션 f가 항상 0보다 크지는 않다고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뭐예요? a 곱하기 a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도 사실은 뭐예요? 실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 컨볼루션 하면은 실수니까 그냥 곱이라면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곱이 아니라 뭐예요? 컨볼루션, 적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가 거기 옆에 나와 있는 게 ft를 우리가 뭐라고 나오면 사인이나 뭐 코사인 함수 같은 걸로 놓으면 이렇게 돼. 이런 사태가 성립하지 않는 사태가 돼요. 여기서는 사인t라고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봐야 돼, 계산. 이런 것들은 뭐 TF나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애들 잡기가 썩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지? 사람들이 연구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 별짓 다 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근데 뭐 어렵게 찾지는 않았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에 뭐예요? sint, convolution, sint라고 하는 것은 ft, convolution,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쪽으로 땡길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에서 t에, f타우에, f에 t-tau, d-tau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 ft가 뭐야? sin이지. 0에서 t야. 그럼 여긴 뭐야? sin-tau, 얘는. 이 적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걸 풀어? 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까? 태우야? 곱을 합차로 바꾸는 거 적분할 때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었던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시간이 하루 오래 돼가지고 파이널 할때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볼 거야 내가. 어? 기억났지?
그러면 얘가 뭐가? 알파가 타우, 베타가 t-타우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튕겨나가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되고 얘가 뭐가 나와? 코사인. 여기에서 더하는 거니까 t. 맞지? 빼기. 여기에서 여기 빼니까 뭐가 나와? t. 코사인. 여기서 여기 빼니까 이 타우 마이너스 t 되지 않아? 그렇지? 응. 타우. 됐죠? 그 적분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 사인 t. 맞죠? 얘는? 어? 아니죠. 잘못했죠? 뭘 내야 얘는? 이거잖아. 그 뭐야? 큰일 날 뻔했잖아. 무슨 적분? 타우 곱하기 코사인은 뭐야? t는 상수. 그러니까 뭐야? 타우 곱하기 코사인 t. 됐어? 빼기 뭐? 2분의 1에 사인 2타우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타우가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집어넣죠. 맞죠? 그래서 타우가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t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가 t 코사인 t. 맞죠? 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t에서 하나 빼죠. t. 그러니까 사인 t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t 됩니다. 맞죠? 집어넣고 빼기.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필요 없고 0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가. 얘가 0이죠.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튕겨나가면서 플러스로 되죠. 근데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되고 4분의 1에 사인 t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다 쓰면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답이 나올걸요? 아닌가요? 맞죠? 요거 다 쓰면은 뭐가 돼요? 답이. 아, 여기 지웁시다. 여기 이제 계산했으니까. 요쪽에, 저쪽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sin t, convolution, sin t는 얼마?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t의 cosine t,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sin t, 4분의 1 sin t죠. 더하기죠.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4분의 2 sin t죠. 2로 나누니까 얼마? 2분의 1에 sin t. 끝에 있는 게 되고. 근데 얘가 0보다 커? 아니, 모르지. t의 뭐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고 얘기 못 한다고. 그런 얘기야. 다른 거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 남았어, 이제? 우리는. 컨볼루션을 정의해서, 컨볼루션의 성질들을 이제 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야? 이 컨볼루션을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라플라스 변환 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느냐 보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그거. 물론 이때 이 컨볼루션의 성질들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참고에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응? 자, 3번. 합성공의 라플라스 변환. 자, 보세요. 내가요, FT를 라플라스 변환했더니까, large FS가 나왔고, GT를, small GT를 라플라스 변환했더니까 large GS가 됐어요. 그러면은 뭔 얘기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합성 곱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버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컨볼루션에 굉장히 그 교환에 보면은 색깔이 좀 흐릿하지 않냐? 그렇지. 결론은 뭐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빨간색이란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게 적분 방정식에서는 이게 반드시 적분 방정식 풀려면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요거 증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 증명 듣고 이해만 하시고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맞죠? 근데 뭐는 이해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증명은 못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맞죠? 여기 S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쓸까?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가 쓰면은 그림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여기다 쓰자. 여기다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지 않나? 정의에 의하면은 맞지? 응. 여기에서 나뭐 봐야 돼? 요놈 또 다시 프로젝트해야지. 프로젝트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적분이 지금 뭐가 들어갔어? 이중 적분. 자, 여기에 타우 타우 있으니까 귀찮아. 내가 뭐로 바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타우 축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렇지. 이렇게 바꿔도 되지. 됐어? 그러면 얘는 프로젝트면 어떻게 돼? 그대로 푼죠. 요거 대괄호를 그대로 탁 털어버리면 얘가 뭐가 나와? 이렇게 되죠? 탁 털리면서 요거는 X에 대해서는 요 식은 무슨 식이야? 상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fx에 t-x에 e에 -st에 dx dt야. 됐어요? 적분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잖아. dx dt 적분해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적분 순서를 dt dx로 이렇게 변화, 적분 순서를 바꾸고 싶어. 이게 적분 순서 변경이죠. 됐죠? 그러면은 쉬워, 안 어려워. 그럼 적분 영역을 표시해 줘야 되죠. 봐봐요. 적분 영역이 지금 t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x는 0부터 t까지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t가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맞죠? x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t축이라고 그러고 x축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얘가 x는 t라는 식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 뭐가 걸렸어요? 여기에 바깥쪽에 t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뭐를? 내가 t를 이렇게 놓아가지고 X를 이 범위로 본 거야. 지금 요 적분은.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보고 싶은 거야? X를 이렇게 픽스드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러면 요렇게 요 지금 영역, 적분 영역은 이 영역이잖아. 그치?
요거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은 자, 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적분 순서 바꿔. 내가 바깥에다 뭘 고정시켜 버려? X. 그러니까 X는 어디서부터? 여기서 무한대까지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예요? EX 이렇게 되죠. 안쪽에 뭐 들어갑니까? T 어디서부터? T가? X가 여기 있으면 T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X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들어가는 거죠. 요거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아, 여기 이렇게 씁시다. 됐어요? 여기에 뭐? dt.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죠. 피적분 함수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지금 요 안에 먼저 적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적분이에요? t 적분이라 그러지 말고 t 무슨 적분? 편적분이라고 그러셔야지. x도 있으니까. 그러면 x는 무슨 수예요? 나가죠. 여기는 t가 없잖아. 그럼 얘는 상수 취급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럼 요 식이 dx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다 됐죠? 이제 뭐 하면 될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요거 적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딱 라플라스 폼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t가 x만큼 평행이동, 원래는 t가 t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t축이라 그러면 여기에 0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만큼? x만큼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버린 거. 그럼 나시 다시 어떻게 돼? 백해주는 거지. 왜? 왜 백해줘야 돼? 라플라스 변화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백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쓰자. 그럼 치환. t 틸드를 뭐? t-x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은 d 틸드는 d, t 이렇게 되죠. t가 x면은 t 틸드는 0으로 되죠? t가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뭐가 돼? t 틸드는 무한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요게 적용. 자, 이제 색깔 안 써요. 적용이 돼서, 치환이 적용이 돼서 들어가 버리면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로? t가 x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나는 t 틸드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요 안에가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t 틸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g 틸드의 e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t 대신에 뭐로 넣어야 돼요, 내가? t 틸드로 넣어야 되잖아. 그럼 t 틸드로 넣으면은 요 식에서 뭐가 나와? t가 t 틸드 플러스 x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 마이너스 s에 t 틸드 더하기 x 이렇게 돼버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t하고 뭐하고 돼? d 틸드하고 같이. 맞죠? 여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돼? dx 이렇게 돼버린다고. 됐어요? 그럼 여기 안에 봐봐. 요거 풀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x에 틸드 마이너스 s에 x 이렇게 되지? 그럼 뭐가 튕겨나가? 요게 앞으로 튕겨나가지. t 틸드가 아니니까. 그럼 나가면은 fx에 e에 마이너스 s에 x 이렇게 튕겨나가죠? 그리고 요 안쪽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 틸드에 e의 마이너스 s의 t 틸드에 d 틸드에 dx 이렇게 되죠. 됐어요? 요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g의 스몰 g의 라플라스 변화니까 gs, 라지 gs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뭐로 바뀌어버려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의 e의 마이너스 sx의 라지 gs의 dx 이렇게 돼버리죠. 무슨 적분이에요? 아, 여기서는 이제 그냥 x 적분이라고 해야 돼. 다른 기호가 또 적분 기호 또 없지 않아. 그러니까 x 적분이 이렇게 돼. 그럼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야? 상수니까 얘가 어디로 나가? 튕겨 나가. 그러니까 뭐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에 e에 마이너스 s에 x에 dx 이렇게 돼버리지. 여기 x 대신에 t로 바꿔버리면 얘가 뭐로 돼버려? 이거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근데 이 곱이지. 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렇게 돼. 그래서 컨볼루션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하고 같다고. 컨볼루션이 뭐로 바뀌어버려? 라플라스 변환 시켜버리면. 라플라스 변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야?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뭐로 바뀌어버려? 내가 라플라스 변환을 훅 걸어버리면은. 여기에 네모, 뭐 세모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네모, 세모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의 뭐? 곱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이렇게. 곱하기로. 이해가 됐어. 그러면 뭐야? 뒤집으면 어떤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에 라플라스 변환한 것의 곱 어떤 두 것의 곱의 역은 뭐가 돼? 그 각각이 나온 것의 함수의 컨볼루션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돼버려. 어렵지 않지? 그런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 포커스를 맞추는 건 어디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역변환을 찾고 싶은 거잖아. 역변환. 그 역변환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자꾸.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계산하는 거. 아니, 나는 이 정보 알고 있잖아. 이 정보하고 이 정보는 알고 있잖아. 그럼 컨볼루션 해가지고 이거 계산할 필요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는. 주어진 정보 가지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얘는. 근데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역변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역변환 때문에. 그게 어려워가지고. 그 역변환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에서 각각에 대해서 역변환 되어지는 스몰 ft와 스몰 gt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해줘야 돼? 내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컨볼루션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작업이 또 힘들단 말이야. 힘들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맞죠? 내용은 어렵지 않아. 중간중간에 내가 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느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 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가 되셨죠? 안 어려운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 이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아, 증명도 개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할 필요 없어, 증명. 이해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시간이 애매해요. 잠깐 쉬었다가 정각에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